찾을 필요가 있겠죠? 예. 자, 헤인 돌파 만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렵게 한중까지는 연결이 됐습니다. 최진수입니다. 샤클라고 최윤희 진입. 파도현에게 펌팩 들어가다 던집니다. 2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툭! 리바운드 툭! 흐린 공인데요. 맥클린! 맥클린! 아하. 가져갑니다. 아, 그 다음에 최진수 예. 선수가 공을 받던가. 아, 그런데 전준 선수가 빠뜨렸는데요. 봤어요. 네, 이준웅이 나타났습니다. 송동댁 2회 에피슬. 아하. 뭐 파밍 바이올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지금 손바닥이 하늘을 가린 거죠? 네. 하늘을, 하늘을 향했기 때문에. 에러 힌트입니다. 돌아섰고요. 힌트 빠르게 올라갑니다. 반칙으로 끊습니다. 최준 선수가 좀 코 쪽에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상 정도가 단순히 출혈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체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태준 선수도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형 오리온의 팬들인데 헤인즈가 두 번째 실패했습니다. 지금 아마 테크니컬 파울이 불렸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번엔 성공. 84-82 남은 시간은 10여 초. 헤인즈 돌아가면서 이어졌습니다. 경기는 원점 84-88. 에드워즈 좋습니다. 앞에는 헤인즈. 7초, 6초, 5초. 에드워즈 올라갑니다. 에드워즈! 슬슬 김민서! 1초! 번거미터!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쳐낼 수 있는 공이었죠. 공이 예. 그 림 위로 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 김민수의 수비 성공 그리고 에드워즈를 막는 데 성공하면서 84-84 이렇게 4쿼터까지 종료됐고요.